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백설 공주가 살고 있었다.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흑미 공주가 있었다. 백설 공주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얼굴이 예쁘고 백설 공주가 노래 부를 때는 꽃이 피우고 동물들이 부를 것이다. 이에 반해 흑미 공주의 피부는 흑미처럼 감았고 얼굴이 독특하게 생겼고 흑미 공주가 꽃이야, 나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데 왜다 죽어있지? 흑미군주야, 다 살아라, 살아라. 노래 부르지 마. 꽃은 다 죽었잖아. 아, 맞다. 흑미공주는 흑미공주 아버지가 국제 결혼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온 새어머니가 생겼다. 한국 땅에서 누가 제일 독특하게 생겼니?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뭐니? 흥미가 제일 독특하다니. 흥미공주는 다른 데에서 노래 부르고 다니고 있다. 재밌게 노래 부를 때 다른 사람이랑 부딪혔다. 흥미공주가 욕을 할 뻔했지만 부딪힌 사람이 미남이니까 다시 예쁜 척하고 있다. 기초 누구입니까? 당신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제일 아는 사람이에요. 기초로 다니고 싶으면 제가 도와줄게요. 놈이라니? 나 여자로 안 보입니까? 나 여자예요, 나. 어떤 여자가 시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국 저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 한국 왕자님을 모릅니까? 이 장군이 왕자님이라고 아시세요? 제가 이 땅에서 제일 유명한 희미 군주예요. 전 사회보다 유명해요. 니 년이 이 키가 비전상 여자가 희미 군주라고 했잖아. 나 어차피 백설 군주를 부실 수 없으니까 우리 그냥 이 독특한 군주라도 부시자. 네, 알겠습니다. 공주님, 제 부하가 저를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려 없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공주님 수염이 너무 예뻐서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머나, 원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제 핸드폰에 권주님의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원주님, 나한테 꼭 연락 주세요. 며칠 후에 흥미공주가 노래 부르면서 난쟁이들 집에 갔다. 방간남 스타일. 오 마이 갓. 방간남 스타일. 토 왔어. 문잠 붙지? 아, 미안, 나 잊어버렸다. 아, 방간남 스타일. 바보. 그런데 난쟁이들이 왜 키가 왜 이렇게 크나? 나키 작거든? 어머나, 우리 닌자니들. 드디어 우리 완주님이 나한테 청혼했어. 근데 나 아직 대답 안 했어. 완주님한테 챙겨볼게라고 했어. 그냥 받아. 그런 잘생긴 남자는 네가 다시 태어나도 만날 수 없어. 아니, 나 한국에서 제일 예쁘잖아. 아, 어디가 예쁜데? 하나도 안 예쁜데? 아, 나 예뻐. 어디가? 남자처럼 생겼잖아. 너 태국에 가서 수술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 내가. 에이, 맞거든. 야, 너 수술하는 거나다 봤거든. 뮤거든, 여보세요.
뭐야, 남의 집 문도 열렸는데? 아, 흥미야. 내가 말했잖아. 김치를 네 남쟁이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어머니, 우리 친구 아닙니다. 에이, 어머니. 이 친구들도 엄마한테 농담했어요. 재밌지? 농담 아닌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닌데? 농담인지 아닌지 나랑 상관없어. 아무튼 김치를 친구들이랑 먹어. 그거 흥미가 김치를 워낙 싫어서 뭐 생기게 됐어. 나 먼저 갈게. 알았어? 난쟁이들은 정말 김치를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못생기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흥미 공주한테 김치를 먹여줬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여보세요, 완재님. 빨리 오세요. 나 죽을 거야. 빨리 와서 키스해줘, 살려줘. 왕자님은 5분 후에 난쟁이 집에 왔다. 어떻게 됐어요? 왜 갑자기 죽었는데요? 백설 콘주처럼 독사과를 먹었어요? 아니에요. 얘가 김치를 싫어해서 죽는 척 하고 있어요. 야, 빨리 일어나. 야, 일어나. 너 아니라면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냥 키스해줘. 잠시만요. 왕자님이 흥미한테 청구 안 했어요? 흥미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저 안 했어요. 흥미가 저한테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흥미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그쪽이 너무 예쁜데요? 저랑 결혼하면 어때요? 저 좋죠, 저! 아, 진짜 이게 뭐야? 나 오해를 들어볼게! 그래서 흥미공주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왕자님은 난쟁이들이랑 행복하게 살았다. 내가 올리는 모든 사진마다 좋아요 난 바라는 처음 보는 저 남자 누구야? 맞다 나 이제 남자친구 아니지 자연스레 네 번호 눌렀잖아 저 하나 같아 하자니 꼭 치는 것 같고 뭐라도 안 하면 나 신경 돌았을 것 같아 싫어요 버튼은 없는데 싫어져 30년 명칭 하나 같아게 여기도 좋다고 저기도 좋다고 한 번만 울자고 왜 그리 굽냐고 어수비 이제 내 것도 아닌데 왜 뺏기는 것 같은지 넌 나 없이 참 잘 사네 눈고 싫어오니까 노는 것 좀 잘 사래 목까지 올라온 저주를 삼키고 오늘도 좋아요 누르지 난 아무 때도 오히려 더 좋아 보여 pretty woman Jack. 잠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엄청나게 생각나. 공주님의 수염이 너무 예뻐서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잠시만요. 결혼 안 할 거야.